스칼렛 선수를 잡아내면서 스타리그 16강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경기들을 다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 그런 전태양 선수입니다. 오늘 이 카탈레나라는 맵에서는 또 어떤 또 전태양 선수만의 이런 전략들 또 들고 나왔을까?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전태양 선수 역시나 팀은 다르지만 조성우처럼 좀 빠른 경기 운영 그리고 빠른 공격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유진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카탈레나에서 테란을 잡기에 나온 SOS 김유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멋져요. 네. 자, 이 선수도 프로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데이닝으로 과감히 포기한 그렇죠. 네,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김유진. 잠깐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은 이 선수가 1라운드 때 다패왕이었습니다. 2승 6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다수강을 거머쥐었잖아요. 그 정도로 집중력 있고 실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김유진 선수가 약간 좀 기복을 줄인다면 1라운드부터 충분히 조성주와 함께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2승 6패였는데 2, 3, 4라운드를 하면서 18승 3패를 기록했던 김유진. 아, 승률도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네, 정말 막 싹쓸이하면서 김유진 앞에서는 패배가 없다라는 걸 제대로 한번 입증을 했는데 자, 분명히 쉽진 않을 겁니다. 더욱더 많은 견제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네, 김유진 선수가 얼마나 큰 집중력을 또 보여주게 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카탈렌에서 펼쳐지는 전태양 대 김유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시에 테란 KT 롤스터의 전태양 선수입니다. 이어서 5시에 파랑색 프로토스 김유진 선수입니다. 진해그린 이닝스의 선창 이후에 이제 응원은 네, 군부대 바리톤 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오신 것 같고요. 아, 정말 함성이 어제보다 오늘 그 진해어의 함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제는 경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개막전 했던 죄송합니다. 어제 개막전 했던 팀보다 네, 오늘 진영의 함성 소리가 더 크다고요. 그만큼 열정적인 팬 여러분께서도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찾아주셨습니다. KT가 함성 소리가 낮은 게 아니라 네, 여성분들의 그런 또 다른 또 소프라노의 소리가 또 들리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KT 쪽은 조수미 씨. 그렇죠. 여기는 뭐 파바로티입니까? 저희는 뭐 폴포치. 네. 괜찮네요. 김유진 선수가 1라운드 때 다패왕이었다면 전태양은 1라운드 때 지난 시즌 정말 대단한 승률이었어요. 1라운드만 놓고 보면 전태양이 다승왕이죠. 7승 0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를 지었고 예, 꾸준히 초반부터 좀 바짝 당기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줘서 약간 뒤에 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든지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예, 그런 모습들을 전태양 선수가 지난 시즌엔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도 최근에 좀 보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꾸준히 개인링에서도 좋은 모습을 충분히 예, 양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고 판타스틱 4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분위기가 좋은 선수가 전태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땡더블을 그냥 가네요 전태양. 준비된 것이 있다고 테란을 잡기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전태양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시원하게 네, 가져갑니다. 일단은 전태양과 상대를 하게 되면 시작부터 약간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멀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속도를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전태양 선수는 할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앞서 테란이 선보였던 조성주 선수와의 경기 패턴은 처음에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조성주는 정말 본인의 색깔을 아주 강하고 아주 진하게 보여준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하여튼 김유진의 활약 때문에 무려 두 번이나 라운드를 우승을 했는데 결국 결승을 가지 못했어요. KT한테 이겼으면 그 자리가 진해어였을 건데. 그렇죠. 네. 풍화 포스트 시즌에서 결국 2-1로 KT 롤스터가 지난 시즌에 승리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결승전까지 안착해서 우승을 했었던 KT 롤스터입니다. 건설 로봇이 무려 6이나 정찰을 나가면서 카탈레나가 또 3인용 웹이기 때문에 이건 보고 뭔가 맞춰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전태양 선수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정찰을 테란들이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전태양 선수는 뭔가 자신이 의도된 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찰을 들어왔다가 가도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 위치에 따라서 빌드를 바꾸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위치가 걸리게 되면은 견제에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테란의 견제. 본진이 상대방 테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곳에 가서 절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딱히 구경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전설롭이. 지금 밑에 쪽 방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높은지. 그렇죠. 건물을 내릴 수는 없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건물을 지을 것 같은데 안 짓네요. 언젠가 몰래 멀티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건설로봇이긴 한데요. 네. 김유진 선수가 최근에 우주 관문 플레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최근에 하식스컵에서 전태양 선수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우주 관문 플레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김유진 선수가 승리를 따낸 그런 좋은 기억 또한 있는 거라 역시나 이번 경기도 김유진 선수는 우주 관문 예언자 플레이를 준비해주네요. 예언자 찍혔습니다. 그 멀티를 빨리 한 전태양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건물을 밖에다 지금 당장 건설하기는 조금 버거웠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로 뭐 움직여요. 9시에서 이후에 좀 기다렸다가 건물이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짓는 줄 알고 그냥 오나요? 긴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엇박자 정찰을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엇박자 정찰이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모서렉이 있고 추적자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찰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테라는 일단 예언자는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아마 7시쯤 가서 뭐 하나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절경을 구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와서 봤던 거 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미나요. 해병 현재 6기 앞마당에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 7기가 됐습니다. 확실히 전태양 선수는 이제 김유진 7개 좀 많이 맞는데요. 김유진 선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죠. 최근에 김유진 선수가 항상 우주가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전태양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 보고 그냥 포탑 지워버리고 광물필드에 해병 배치하는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전태양 지금 해병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는 정찰. 하나하나씩 지금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일 수 있는 게 김유진 선수가 테란을 상대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트리플을 먼저 가져가곤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론상 하면 안 되는 플레이인데 김유진은 항상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을 보면 좋고 나아가서는 앞마당 가스까지만 보면 된다. 그런 생각하에 현태양 선수가 좀 엇박자 타이밍에 정찰을 들어간 것 같네요. 수정탑 살짝 안 걸린 게 전태양 선수에게는 일단 김민주 선수에게 다행이고요. 요건 약간 심리전이지 않을까요? 이거 전태양 선수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의 수정탑인데 아마 전태양 선수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심리전에는 말려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김유진과 경기를 하는 상대들은 좀 짜증이 납니다. 지금 이거 모르니까. 봤으면 사실 수정탑의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뭔가 들어오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잘라먹힐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거 봤으면 전태양 벙커 3개 지웠어야 돼요. 그렇죠. 자, 추적자 한기가 불곰을 내쫓고 있는데 자 여기서 돌아가는 나오면서 길에 보네요, 나오면서 자, 보면은 벙커를 이게 무의식적으로 테란이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김유진입니다. 김유진은 항상 그 이상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예요. 그렇죠. 병력은 테란이 더 많은데 프로토스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이 아닌데 벙커를 짓게 만드네요. 너무 아름답게 하지 않나요 게임을? 어떻게 수정탑 하나로 상대방을 이렇게 발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꽃까지 고인규에서 리언이 레드 할 때 자주 속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맵에서 나오는 그런 이유들이 있네요. 김유진 선수가 유일하게 프로토스가 이 맵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유진 불사조를 찍어주기 시작합니다. 무난하게에서는 테란을 상대하며 허세남이죠. 그렇죠. 허세남 보여주는 거죠. 경기에 취하게 만드네요. 일단 여기까지는요 김유진 선수가 자 그래도 전태양 선수의 초반 빌드가 괜찮았고 예언자에 대한 데미지 또한 입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이는 것만큼 뭐 기분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전태양 선수도 어차피 벙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압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수정탑 광물 100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이거 하나로는 일단 안 돼요. 그래도 이런 기세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나가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전태양 선수가 한 번 속았다고 경기가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멀티 빠르고 병력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전태양 선수도 아마 사신 출발 내지는 뭐 15반응로 시작을 했으면 김유진 선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었는데 빌드의 과감성 때문에 오히려 전태양 선수가 나쁘지 않은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경기는. 자 이러면서 본진과 그리고 앞마당 쪽 이거 한번 전태양 선수가 슬쩍 한번 넣어보면서 본진에서 대박을 내면은 충분히 다 갚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뢰도 탔죠. 의료선 지뢰 2기탄 분량이 본진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강자가 여기다 걸었고 이거 본진
한번 여기서 시선 끌어주고요. 네. 불사조가 요거, 있긴 있는데요. 요것도 전태양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뢰가 두 개. 아직. 왼쪽. 오! 발이. 기가 막힌 반응 속도. 정면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네, 정면 쪽을 전태양 선수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러면서 불사조로 네. 도망가는 의사전 잡고요. 띄워줍니다. 미쳤네요, 진짜 김유진. 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김유진. 와, 대단하네요, 진짜. 원래 불사조를 뽑으면은 거사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불사조와 집정관 뭐 고위기사 체제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종종 나오지는 않아요. 약간 허점이면 좀 많은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김유진은 또 자신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또 소화를 합니다. 스캐너 탐색으로 상대 병력들이 전진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벙커를 네. 두 개 취소했다가 다시 두 개 짓기 시작하는 전태양입니다. 네, 방금의 공격 실패는 좀 큽니다. 아까 그 뭐 벙커를 뭐 몇 개 진 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전태양 선수의 피해거든요. 그리고 지네요. 네, 그리고 멀티도 이어가고 있는 김유진 선수. 정말 빌드가 부드럽고 유연하네요. 트리플을 먼저 완공을 시킨 전태양이지만 내려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불사조를 위주로 한 프로토스는 보통 테란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게임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상대방이 거신일 때 그런 점들이 있긴 한데 지금 타이밍은 김유진 선수가 뒤늦게나마 거신을 충원해도 주도권도 자기가 쥐고 있고 멀티도 어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거나 자기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네.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 자, 이건 전태양 선수가 네. 한 번쯤 치고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나올 때 예, 본진도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 사찰 터렛이 하나라면 충분히 들어가서 또 일벌레 일꾼도 잡아줄 수 있고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의료선! 네. 이렇게 불사조가 모이면 의료선 견제하기도 겁나겠어요. 그렇죠. 전태양의 어! 지뢰! 아, 이런 게 대박이 좀 나야 지뢰! 되는데 어, 지뢰! 어! 어우! 어. 자 전태양 선수가 잘하는 그 견제 플레이를 완전 봉쇄해버렸죠. 네. 네, 병력 나가있죠. 병력 나가있는 거 봤죠? 자 그러면서 집정관 세기를 내동한 병력들이 전진하면서 트리플 지역을 함락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병력이 오히려 지금 완전히 이산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도망가야죠. 이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김유진 선수가 힘이 월등히 앞서고요. 세고요. 자 이건 커트를 또 이제 커트하기 위해서 이거 테러를 차단하는 건데 이거 불사조 만나면 또 큰일 나죠. 이거 커트 나오면 진짜 불사조 다가옵니다. 불사조 다가와요. 아 이거 살아 돌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 네. 위험해요. 본대 병력이 살려주러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먹힐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태양 이거 진짜 중요한 병력이에요. 지금 우주미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불사조가 계속해서 의료선의 위치를 확인하려 돌아가고 있고 트리플 지역에 지뢰 매설되고 있는 전태양. 아 견제를 통해서 뭔가 주도권을 자신의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전태양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는 견제를 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탑을 다 박아놔서 일단 병력의 동선 자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김유진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전태양. 자 이쯤에 있는 거 알죠. 지뢰 들어주죠. 그러면서 로공이 또 두 개째까지 올라가요. 네 올라가네요. 딱 지금은 거신만 없을 뿐이지 모든 유닛이 다 갇혀진 상태의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뒤늦은 거사조까지 가게 되면은 요거는 전태양 선수가 광전사 집정관 상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신이 두 개씩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병력은 살려왔는데 일단 지뢰가 상당히 많은 전태양 선수거든요. 여기에 뭔가 김유진 선수가 병력을 좀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태양 선수가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뢰 좀 대박이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 한기가 있는데 네,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김유진 선수가 이제 유진병이라고 해서 가끔 막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전태양 선수가 좋은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지뢰에 한번 달려들게끔 확실한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전사가 순식간에 지뢰에 녹는다면 전태양 선수가 또 전투에서 대승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는 지금 이거는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지뢰요. 네. 거신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김유진. 네. 압박이죠. 자, 거신 쌓이기 전에 그래도 한 타이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뢰를 잘 매설하고 오, 의료선! 자, 의료선! 지금 불꽃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거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 지금 전태양 선수는 유령까지 좀 섞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뢰는 약간 좀 수동적인 유닛이기 때문에 뭔가 저 공격가서 이득을 보기는 좀 매우 어렵거든요. 뭔가 진짜 김유진 선수가 들어와서 받아주지 않으면 지뢰 활용도가 그렇게 떨어질 거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뢰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신 4기째까지 쌓이면은 지뢰가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업그레이드가
물론 테란도 2업을 맞춰주긴 했는데 프로토스가 방사법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간쟁포 공업에 투자만 하게 되면은 공사부터 금방 짓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뢰 위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무리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바이킹 하나 흘리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민수 선수가 병력상에서 지뢰의 대박만 터지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뢰의 밭을 일단 무르게끔 해줬습니다. 네. 네, 전태양 선수 인구수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사조. 네. 자, 불사조는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이킹이 많이 없어요. 네. 조합이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졌죠 지금 프로토스가. 자, 거신이 3개가 남아 있는데 바이킹 현재 한 개밖에 없습니다. 터집니다. 네. 네. 어쨌든 지뢰도 인구수를 차지하는 유닛입니다. 그 말은 지뢰가 많다는 건 바이킹이 적어도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아, 거신은 3개인데 바이킹 5개가. 자, 그러면서 바이킹 숫자 갑자기 또 꽤 되는데요. 앞전면. 자, 바이킹 다 녹죠. 바이킹이 녹으면 안 돼요. 바이킹이 뒤쪽에서 건설 로봇까지 대동을 해서 자, 수비를 해주고 있는 전태양. 병력 더. 건설 로봇 타이밍은 좋아요. 거신 2개 남았어요. 그러면서 밀어내고 있는 전태양인데요. 야, 건설 로봇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전태양이 병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타이밍에 나갔던 김준수의 판단이 나빴던 것은 전혀 아닌데 수비를 해내는 전태양 선수의 어떤 그 펼쳐서 덮치는 그렇죠. 그런 동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시간 주지 말고 쭉 들어가서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자, 소소하게 나면 뒤쪽에서 해병 몇 기가 거신의 테러를 또 차단시켰고요. 네, 네. 거신 이제 하나 나왔어. 이제 두 개예요. 자, 바이킹 세 개.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자원은 김유진이 더 많았고 전태양은 건설 로봇을 던지면서 막았기 때문에 후속 싸움에서 좀 뒤쳐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멀티 하나는 깨야 되는데요. 자, 그렇죠. 불곰 3개와 해병 8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꾼이라도 자 뒤를 덮치나요? 자, 트플 지역 뒤쪽으로 사복나요. 앞마당으로 갑니다. 앞마당으로 지뢰 지뢰 자 지뢰가 터지면서 집정관을 일정 탈출 위치 좋아요. 위치는 좋아요. 위치 거신 꼈어요. 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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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요. 거신 한 기. 자 근데 바이킹이 잡히는 거 좀 아쉽습니다. 네. 아 근데 멀티를 깨질 못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멀티도요. 그리고 김유진 선수는 멀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방금 전태양 선수는 방금 타이밍을 무조건 노렸어야 돼요. 하지만 네. 김유진 선수가 쌓아놨던 자원의 양이 전태양 선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반문 유닛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회전력을 통해서 위험한 타이밍을 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유진 선수. 네, 자원이 앞마당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7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밀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거신 이쪽은 전태양 입장에선 다행이네요. 일꾼이 네. 아직 많이 붙질 않았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일꾼이 나가다가 전태양 선수의 병력에 몇 개 좀 잡아먹긴 했거든요. 하지만 전태양 선수도 자원을 하나 더 늘려주긴 해야 돼요. 20분대가 넘어가면 본진 앞마당 말랐어요. 이제 네. 말라간단 말이에요. 원베이스 상태로는 최소 이제 2베이스 이상의 토스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을 뒤쪽으로 빼주면서 나가고 있는 전태양 선수인데요. 아, 공격에 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네요. 네, 다시 한번 거신 많이 모였고요. 네, 그냥 가네요. 공삼업 타이밍입니다. 네. 근데 바이킹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앞전멸 바이킹 한 끼 끊어줬습니다. 자, 건설 로봇 믿고 넓은 진영에서 한번 덮쳐봐야죠. 근데 거신이 4개나 있고 바이킹이 없다면 거신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달려듭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네, 뒤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집정관이 맞아요. 집정관이 맞아요. 집정관과 관문 병력으로 몰아내고 있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거신 3개 아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네, 마지막 수를 던져봤지만은 워낙 포토스가 먹은 자원이 많았고 네, 뽑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력 싸움이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남은 건설 로봇 17기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초중원부터 많이 뽑여버렸기 때문에 경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재! 전태양이 원하는 대로 이번 경기를 펼치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현재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희준 선수가 카탈레나에서 프로토스로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야, 김민수 선수가 초반부터 그냥 어떤 그 맵의 어떤 그런 이점보다도 나의 어떤 그 움직임, 무브먼트 이런 거 하나만으로 상대를 얼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김민수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전략 전술들 너무나 괜찮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되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 딱 한 번 전태양 선수에게 들어갔다가 유닛이 잡혀먹은 그런 장면은 있었지만 워낙 먹은 자원이 많고 아래쪽 멀티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 빨리 전태양 선수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나 뭔가 그 순간을 완전히 잡기에는 병력상의 어떤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났었었어요. 아, 그 타이밍을 전태환 선수를 잡지 못한 건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멀티를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했었는데 결국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었죠. 김효진 선수의 자원창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광물이 2000 이상은 쌓였을 거고 전태환 선수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타이밍에 압도적으로 싸먹은 이후에 가서 게임을 끝낼 정도의 화력은 전태양 선수 또한 보유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요건과 김유진 선수가 이제 게임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를 시키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에어 리닝스의 원투펀치죠. 조성주와 김유진이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진에어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